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니코 vs 소울버프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망할, 아니지, 착하고 착하신 유튜브께서 저한테 저작권 문제로 태클을 많이 걸었어요. 하지만 지금 살아남았으니까 뭐 괜찮겠죠? 오랜 휴식 시간 동안 리듬 게임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웬만한 6키는 다할줄 알아요. 아니 근데 뭔 노래가 6분이나 돼요? 좀 많이 기네요. 1분만 편집해도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꽉 깨물고 키보드 열심히 두들겨 볼게요. 제가 없는 동안 근데 무슨 이변이 좀 일어났었나 봐요. 저작권은 살짝만 건드려도 저작권 문제로 노란 딱지 엄청 맞을 것 같은 모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최애 아이 이런 거? 저는 그래도 뭐 경험이 있으니까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트리키, 루브, 가셀로 노래 같은 것들을 전부 섞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번 노래가. 근데 이건 로봇인지 깡통인지 목소리를 잘 모르겠네요. 여러 캐릭터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난잡해져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캐릭터는 힙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프 아이콘이 왜 소울 버프가 아니냐고요? 까먹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멜로디가 들려오네요. 가셀로인가? 아, 맞네. 역시. 저는 진짜 가셀로 너무 좋아요. 한때 제가 최고로 좋아했던 모드였으니까. 헤딩은 역시 언제 들어도 좋죠? 작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영상 편집하면서 그리고 계속 느끼는 건데, 이 영상이 언제 휴지통이 들어갈지 진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폭탄머리 루브. 저는 이 파트하고 가설로 파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루브의 흥한 노래를 루이티가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노래를 한층 더 감미롭게 해주니까 믹스를 너무 잘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은 얀데레, 스카이 목소리도 같이 들려오지 않아요? 아, 맙소사. 난이도는 진짜 쉬운데 왜 미스가 났을까? 판정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나저나 노래는 너무 길어. 주인장 인기 있는 캐릭터들 위주로 리믹스를 해가지고 이거 노래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베이스가 너무 좋은데 눈뽕 조심. 아, 색이 진짜 옛날에는 저 6키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딱히 굳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짜증나는 빨간 분필 게임 좀 빨리 끝내줘. 왜 이렇게 느려? 지루해서 내가 녹아버릴 것 같네. 캐릭터가 진짜 멋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뭔가 되게 단조롭게 생겼거든요? 근데 되게 멋있지 않아요? 분위기도 좋고, 노래도 좋고, 캐릭터도 되게 멋있고. 아, 근데 단점이 조금 있다면은, 아까 말했던 단점이라고 해야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정확히 노래는 1분 남았고 얼마 안 남았네요. 아까부터 계속 신발끈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아까 전에 미스난 것 같은데, 아니 멀쩡한 손가락을 바보로 만드는 진짜 내 인생이 레전드다 진짜. 아 쓸데없는 거에 자꾸 시선이 가지. 왜 자꾸 시선이 가지? 40초 얼마 안 남았고. 아 자꾸 딴짓하는 거 보니까 버릇 좀 고쳐야 되는데. 누구 노래는 진짜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애니 목소리는 진짜 오랜만인데? 옛날 추억이 진짜 많이 드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봅시다.